네, 오랜만에 톡투데이를 촬영하러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빵을 하러 갑니다. 사실 제빵 지금 안한지 거의 한 반년? 반년 정도 된것 같은데, 워낙에 뭐 제가 제빵 하는 거를 좀 관심 있어 하기도 하고, 사실 이제 집에서 하기에는 장비의 탓도 있고, 할수 있는 게 많이 한정돼 있어서, 오늘 가서 과일 타르트? 이런 거를 만들어 볼 건데, 항상 뭔가 간단한 것만 만들다가 이제 조금, 아주 조금은 심화 과정에 빵을 만들게 돼서 좀 기대됩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가시죠. 여기 써있네요. 비건 베이크샵. 여기가 또 비건으로 만드는 곳이래요. 바로 카페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비건 베이킹 클래스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서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하는 비건 베이킹 클래스로 오늘 원데이로 진행을 하실 건데요. 원래 일반적인 베이킹에서는 이제 버터나 생크림 이런 우유 같은 재료들을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재료들을 제외하고 두유나 뭐 이런 것들을 대체를 해서 빵을 만들 거예요. 오늘은 이제 과일, 생과일이 올라간 타르트를 만드실 거고요. 네. 네. 비건 베이킹은 이제 보통은 아토피나 이런 알러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쓰시지만 요즘에는 다이어트라든지 건강한 빵 드시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찾으시거든요. 네. 네, 저희도 오늘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비건 이름 그대로 이제 동물성 재료 쓰지 않고 커스터드 크림을 만들고 이제 과일 타르트를 할 건데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이제 타르트지예요. 제가 지금 여기 재료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 타르트지에 들어가는 재료고 제가 이제 이거 타르트지 하는 거랑 다 시험을 보여드리면 수빈님이 그대로 따라하시면 금방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 이제 레몬 과일 타르트 위에 올라가는 커스터드 크림은 이따가 끓여서 만들 거라서 이것도 같이 끓여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지금 준비된 가루 재료에 제가 비건 버터랑 현미유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준비된 가루 재료에 이 현미유랑 비건 버터를 한 번에 다 넣고 바로바로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네, 바로 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소금을 이용해서 얘들을 이렇게 주물주물하면서 이 버터를 밀가루랑 같이 부술 거거든요. 네. 살짝 흐물고 이렇게 부숴볼게요. 부숴볼게요. 생각보다 안 되지. 생각보다 안 되죠?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약간 전체적으로 다 노란빛으로 바뀌거든요. 네. 근데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거의 다한것 같아요, 지금. 그쵸?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무첨가 두유를 네. 넣어서 이렇게 반죽을 완성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타르트 반죽은 끝이에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네, 가능하네요. 두유를 40g 섞어볼게요. 주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로 어느 정도 뭉쳐지면 숨을 가져와서 한 덩이로 만들어 주시면 완성입니다. 이제 네. 주걱에서 반죽을 조금 손으로 빼서 네. 네. 손으로 그냥 살짝 힘줘서 뭉쳐볼게요. 생각보다 반죽이 부드러워서 금방 뭉쳐질 거예요. 이게 마늘 하나의 양은 아니죠? 이거요? 네. 타르트? 많아 보여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많아 보여요. 많아 보여서요? 네. 네, 엄청 크네요. 네. 아, 이렇게 큰줄 몰랐네. 이것도 만들고, 작은 것도 만들 거예요. 아, 네.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하면 타르트 반죽은 끝이에요. 이거 제가 먼저 이거 할 테니까, 제가 한거 보고 잘 따라주시면 될것 네.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반죽에다가, 저희가 지금 이 타르트지를 쓸 건데, 여기에 맞춰서 이제 얘를 밀어야 이 안에 넣을 수가 있겠죠? 네. 사이즈를 중간중간 보면서 맞춰서 밀대로 밀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다 밀었으니까 얘를 안으로 넣어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런 상태예요. 이거를 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가져오신 다음에 틀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펼치실 거예요. 얘를 안에다가 이렇게 다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대로 잘라버리면 타르트 틀은 완성. 저희 이 크기 우선 밀어볼게요. 네. 이제 먼저 가운데서 앞뒤로 힘을 일정하게 주시면서 아주 부드러워서 되게 잘 밀리죠? 그대로 밀어주시면 네, 되게 잘하고 계세요. 네. 이제 된 것 같죠? 네. 어, 걱정돼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어, 완전히 밀착을 시키고. 네. 말면 되겠죠? 쭉쭉쭉. 네, 완전히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가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얘를 이렇게 해서 안으로 채워서 여기가 이렇게 들뜨지 않게. 네. 네. 바깥에 있는 거를 들어서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네. 어? 다듬고 떼주시면 돼요. 네. 떼주면 된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 게 있는데 타르트지는 바닥에 이제 퍽퍽 이렇게 구멍을 뚫거든요? 네. 네. 자, 이제 철판에다 놓고서 얘는 이제 이렇게 타르트지만 한번 초벌을 구울 거예요. 네. 그려줄 수 있을까요? 네. 5분에 쉽게 넣으실래요? 네네네네, 좋아요. 이제 만들 거 다 만들고 타르트지를 초벌을 하고 있어서 잠깐 시간이 비었는데 뭔가 이렇게 진짜 제대로 된 장비에서 정말 본격적으로 베이킹하는 거는 사실 저번 투두 촬영 때 말고는 거의 처음이어서 좀 솔직히 지금 좀 재밌고 신납니다.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건 이제 베이킹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말도 잘 안 하고 얼굴을 보여줄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저는 재밌어요. 오, 맛있는 냄새 난다. 어디에 내렸는데? 전부 떠서 여기다가 넣을게요. 네. 맞아. 그리고 그 주걱을 이용해서 얘를 바닥에다가만 이렇게 그냥 좀 편하게 펴볼게요. 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굽기. 이거를 오븐에 넣으면 오늘 오븐에 넣고 굽는 거는 끝이에요. 크림은요, 저희 레몬 커스터드 크림이라는 걸 만들 건데 지금 여기에 이제 무슨 재료가 있냐면 여기에 통밀가루랑 한천가루 소금만 제가 집어 넣어놨고요. 네. 이제 나머지 재료들을 넣고서 또 바로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불에 올려서 끓여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보시면 그냥 이렇게 물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끓으면서 점점 크림으로 바뀔 거예요. 이제 이 위에 과일만 올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저것도 식어야 되고 이것도 식어야 되고 좀 식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동안 과일 자르시면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끓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럼 이제 다 된 거예요. 이렇게 막 보글보글 하면 불을 끄고 이제 지금
이 상태를 수빈님이 보시면 아직은 말씀드린 약간 크림 파스타 소스 같은 느낌인데 네. 이게 완전히 식히고 나면 이렇게 되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완전 탱글탱글한 크림으로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이제 과일을 할 거라서 다시 이 장갑을 껴주시면 좋아요. 네. 체계부터 먼저 할까요? 그러면 저희가 메인으로 만든 카르트가 체계처럼 되어서 네. 계속 하고 방금 좀 씌워있어요. 나쁘지 않게 잘랐어요. 잘 잘랐어요. 승 네. 드셔보실래요? 응. 아 네 한번 먹어볼까요? 두 개 다 드셔보세요. 저는 단 것 같은데 먹어볼래요? 근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희가 두 가지 타르트를 만들 것 같아요. 체리 타르트랑 우산 타르트 만들 거고 일단 체리를 먼저 올려볼게요. 지금 돌리판이랑 준비를 해놨고 과일을 넣어볼게요. 체리를 여기 올리실 건데 네, 사이드 네, 살짝 이제 겹쳐서 올려주셔야 돼요. 이걸 이렇게 떼면은 떼어서 올리면은 나중에 네. 만들었을 때 되게 비어 보이거든요. 네. 제가 진짜 데코에 소질이 진짜 없거든요. 데코요? 아직 한 게 없는데? 살려주세요. 네, 이렇게 안 들려요. 네. 아 이게 체리가 미끄러워서 그래요. 네. 잘 안 들려. 이거 이용해서 겹쳐도 돼. 감사합니다. 이게 다 그냥 계속. 쌤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제가 다 털어버릴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이거는 복숭아실 거예요. 아 네. 제 건 없어요. 아 그래요. 하나 체리고 하나 복숭아. 네, 하나 체리고 하나 복숭아. 잠깐만 이거 그냥 가운데 딱 하나 올리고 끝내면 될까요? 가운데를 가운데에 올릴 때 하나 남겼었는데 깜빡했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해볼까요? 어 좋은데요? 하나를 산딸기를 조금씩 사이에 사이에 넣을까요? 네 데코에는 정답이 없어서 선생님 하고 싶으신 걸 다 하셔볼게요. 아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제가 하면 더 티플레이트 될 것 같은데 아 그 체험용으로 왔는데 하나니까 좀 욕심이 생기긴 한데 최대한 이쁘게 만들어 가세요. 네 자 이거 하고 하나 더 복숭아도 해야 돼요. 자 이거 똑같이 펼쳐주실게요. 이렇게 겹쳐져요? 네 이렇게 쫙 돌려야 돼요. 예쁘게 할 수 있으려나? 행복에 겹치기만 하면 돼요. 계속 조금 어려워요. 그치? 아, 데코가 제일 어려운데요. 이 복숭아가 조금
거기서 만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한번 더 돌릴 수 있나?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할까요? 네. 나름 예쁜데요? 예쁘세요? 복숭아도 여기에 블루베리 몇 개 올리면 예쁠 것 같아. 그쵸? 블루베리. 블루베리만 해서 올려볼까? 됐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아, 끝났어요, 이러면은. 네. 너무 예쁜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체리 타르트이고요. 여기 복숭아 타르트입니다. 전 데코 진짜 못하는데 너무 예쁘고 맛있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비주얼 있으면 제가 돈 주고 사 먹을 것 같아요. 한번 돌아가서 멤버들한테 평가 받아볼게요. 내가 만든 타르트 두 개랑 서비스로 다른 타르트도 넣어주셨는데 그것도 살짝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비건이어서 조금 덜 자극적이고 뭔가 덜 달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너무 달달하고 또 상큼하고 내가 후의 미래에 진짜 베이킹을 뭔가 제대로 배워보고 제대로 즐겨보면 비건 베이킹으로 즐기면은 되게 건강하고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휴가 때 시간이 나도 베이킹을 막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휴가가 나와서 만약에 집을 간다거나 어디 베이킹을 할 수 있는 조건의 장소로 간다면은 저는 다시 도전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멤버들이 제가 만든 걸 먹어줄진 모르겠지만 가서 먹여보겠습니다. 우와! 이거 형이 진짜 만들었다고요? 와, 네 맞아요. 빨리 직접 열고 리액션 해주세요. 지금 찍고 있어요? 네. 짠짠. 별론데? 이게 뭐예요? 복숭아 천도 복숭아. 아, 진짜? 천도예요? 우와 천도로 만든 거예요. 와, 이거? 그럼 죽었겠다. 백도도 아니고 만두도 아니고. 네 그럴 줄 알았고. 이 흰색 소스는 뭐임? 저거 레몬 커스터드라고. 레몬 커스터드? 어. 야 먹어보자. 비건 베이킹이어서 동물성 없이 다 식물성으로 만든 거라 밀가루 이런 거 아예 없어요. 계란 노른자 이런 거. 먹어? 네. 맛있다. 너무 싱거운 리액션인데요? 맛있어. 나랑 이거 밥 나 찍어야 돼. 오케이. 아, 어떡해.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유닝이? 네, 아, 정신이 없어. 얘 더 힘 없어지는 거. 오? 저거랑? 야, 뽀빠이. 아, 위에 있는 거 복숭아고 그 커스터드 소스가 레몬 조금 맛있다. 들어가서 좀 상큼. 그죠? 괜찮죠? 진짜 아, 근데 진짜로 난 진짜 맛있었어. 맛있어. 그럼 형 배불러서 10개 좀 먹어. 근데 저희가 밥 먹고 와갖고. 휴닝카에는 맛있게 먹어주고 연준이 형도 적게라도 맛있게 먹어주고 얘 둘이 안 먹을 것 같다 생각했어. 네네. 이거 다 수빈 씨가 세팅했다고? 그치 연준이 형. 잘하네.